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있는 이 호접란은 일반 그 호접란에 비해서 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약간 좀 종류가 작은 그런 그 호접란입니다.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새로운 꽃대가 굉장히 좀 더디 약 1년 만에 새로운 그 꽃대가 나왔는데요. 보통 우리가 그이 호접란을 키우시다가 그 오래된 기존 꽃대 잘라 주신 이후에 그새 꽃대가 나서 자라는 기간이 굉장히 더디고 또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그 호접란이 거의 많은 종류는 1년에 한번그 꽃을 보는 게 거의 정상처럼 꽃을 피우고요. 이제 경우에 따라서 환경이 좋거나 또 이런 생육 조건이 다 맞으면 1년에 이렇게 두번 꽃대가 나오면서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상에 많이 올렸던 다른 그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활발하게 꽃이 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1년에 한번 생육 조건이 좋거나 그러면 1년에 두번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. 지금 오늘 이 영상에 담아보는 이 작은 그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좀 더디게 긴 시간 끝에 지금 이 호접란 꽃대가 나왔는데요. 지금 이 아래쪽에 이 보시면 약간의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 피었던 그 기존의 꽃대인데 위에 지금 잎과 잎 사이에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이새 꽃대가 이렇게 자라서 여기 이제 중간에는 꽃마디이고 요 끝에가 이제 꽃눈들이 생기면서 꽃망울들이 형성되어 가고 커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기존 꽃대가 꽃이 지고 난 이후에 녹색으로 그대로 건강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꽃이 진과 동시에 꽃대도 마르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었기 때문에 이 밑에 이렇게 꽃대를 잘라 주었고요. 이제 이그새 꽃대는 정말 오랜만에 긴 기다림 끝에 지금 이새 꽃대가 나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그 오래된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고 나면 이 식물은 그 휴면기처럼 약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 휴면기처럼 이 호접란이 쉬었다가 그 휴면기처럼 쉬고 난 이후에 뿌리도 성장하고 잎도 새순이 나면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새 꽃대가 자라게 되는데요. 지금 이제 이새 꽃대가 나는 기간 동안 지금 여기 있는 이 잎하고 이 잎은 새로운 잎입니다. 그래서 이 새로운 잎이 자라면서 잎과 잎 사이에 이 지금 새 꽃대가 나서 자라게 됐는데요. 보통은 이그 호접란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잎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도톰하고 빳빳한 그런 그 손으로 만졌을 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의 그 기존 그 배치가 약간 좀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이런 걸 보시게 되는데요. 지금 이제 여기도 잎과 잎 사이에 이렇게 꽃대가 이쪽에 자라게 되니까 이 잎이 약간 밸런스가 이쪽이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마 이 잎과 잎 사이에 이 꽃대가 나오면서 이 잎이 더 한쪽으로 더 중간에 이렇게 크게 높이 올라가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호접란 키우실 때 가장 이제 주의할 게 가습, 통풍, 비, 또 영양 여러 그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계절이 그 겨울이기 때문에 식물에 물 주는 그 온도를
굉장히 중요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우리가 쉽게 좀그 겨울 찬물을 뿌리에다 이렇게 그냥 주게 되면 뿌리들이 상하기도 쉽고 또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잎이 좀 이렇게 두툼하고 크지만 좀 얇은 그런 식물인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 찬물로 인해서 그 냉해를 입어서 잎들이 마르거나 시들거나 이런 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겨울철 이 식물을 키우실 때는 그 수온이 찬물을 바로 물에다 주지 않고 약간 그 실내 온도 조금 그 차지하는 그런 물로 식물 그물 주는 걸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크기가 작은 이 호접란이지만 어렵게 약 1년 만에 새로운 그 꽃대가 나오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그 꽃대가 약간 갈색인 이런 좀 진한 그 꽃대 그 스템인 경우에는 꽃 색깔이 좀 진한 그런 그 꽃이 피기도 하는데요. 저도 지금 이게 오래돼서 꽃 색깔이 정확하게는 어떤 색인지는 저도 잘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요. 꽃망울이 좀더 많이 형성이 되고 또 꽃이 피면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호접란은 일반 그 꽃들에 비해서 좀꽃 피어 있는 기간도 길고 또 키우면서 그꽃그 모양이나 색상이 정말 화려하고 우아하기 때문에 어느 꽃보다 좀더 즐기면서 키우는 그 실내에서 키우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. 꽃그 피어 있던 기간이 긴 만큼 또그 새로운 꽃대가 나서 자라는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좀 주걱같이 잎이 튼튼하고 이쁜 이 호접란 잎을 실내 간접식물로 즐기면서 키우시다가 또 이렇게 이쁜 그 꽃대가 나서 자라면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약 1년 만에 어렵게 긴 시간이 걸려서 난이 호접란 꽃대가 성장하는 걸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꽃이 이쁘게 피면은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시간,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